아니 붓기 싫어냐? 진짜 많이 부었죠? 나 요새 진짜 너무 많이 부는 것 같아. 제가 붓기가 원래 좀 많이 심한 편이거든요. 근데 예전에는 고민이 너무 많았는데 요즘에는 저만의 붓기 빼는 노하우가 생겼습니다. 궁금하시죠? 좀 전에 붓기 관리 말씀드렸잖아요. 저 지금 붓기 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. 바로 이 차는요. 아, 나만 알고 싶은 건데. 제가 오늘 특별히 공개해드릴게요. 짜잔! 나트륨 섭취가 많은 현 브랜드를 위한 긴급 붓기 제거 차! 바로 균형 차입니다. 우선 맛은요, 배숙이라고 하나, 그거를? 그런 맛이에요. 배의 향도 나고요, 꿀향도 나는 것 같고 이게 전혀 화학적인 맛이 아예 없어요. 정말 모든 것들이 천연 제품이래요. 단호박 들어있고요, 옥수수 수염 들어있고요, 팥 들어있고요. 이런 것들이 몸에 있는 소금기 쫙 빼주고 붓기도 같이 쫙 빼주잖아요. 그리고 맛도 있고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부담 없이 편하게 드시기에 좋아요. 저는 그래서 뭐 촬영이 있다거나 좀 많이 부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아침에 많이 이렇게 마시고요.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은 좀 몸한테 많이 미안하잖아요. 이렇게 균형차로 제 몸한테 조금 덜 미안하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게 저는 항상 후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. 밥 먹고 나면 좀 속이 안 좋을 때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좀 많이 먹고요. 막 날씨가 약간 덥거나 이럴 때는 얼음을 넣어서 시원하게 먹기도 하고요. 이렇게 한 포씩 소포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가볍게 그냥 이렇게 마셔주기도 해요. 어때요? 저 붓기 좀 빠진 것 같아요? 나 빠진 것 같은데?